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애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지? 근데 애들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지금 웨이팅한 애들이나 이런 애들 관리하는 날이어가지고, 애들, 큰 애들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하는데, 그 전에 웨이팅 시켰던 애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종이에요. 개인적으로 순위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얘가 한 탑5? 탑5 안에 들어가는 종이고요. 시간 오래 걸렸네요. 유치 때 받아가지고. 유치 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키워서, 네. 하고, 요번에 또 이제 두 번째 받은 애들 키워서, 네. 수컷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이팅을 했고요. 나왔습니다. 삐더래. 피드백 바분이고요. 얘들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게 색깔도 이쁘고 무늬도 이뻐요. 되게 이뻐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나중에 커지고 개체가 좋아요. 근데 좀 특이해요. 지금 합사를 시켜놨는데요. 얘가 수컷이에요. 얘도 수컷인데 나이가 좀 있어요. 이제 몇 개월 돼서 지금 색깔이 발색이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얘네들이 있는데 짜잔! 짜잔! 이거는 보통 제가 합사시킬 때 하는 방법이에요. 암컷통에 수컷통을 넣어버려요. 그냥 넣어버려가지고 합사시켜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애들이 거미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까 전에 우르르 있었는데 지금 잘안 보이네. 이 안에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밖에도 좀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그리고 이 안에도. 수컷이 왜 나왔냐면요, 암컷이 밖에 있다가 놀래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수컷이 암컷 보고 놀래서요 다시 또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암컷은 여기 있어요. 무늬 보시면 아시겠죠? 예, 암컷이랑 수컷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어서 색깔 자체도 이쁘고 수컷도 이쁘고 암컷도 이쁘고. 지금 얘가 알집을 안에서 물어서 밖에서 물었어요. 이 제가 만들어주는 데서 안 물고. 지금 날씨가 여름이라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지금 얘가 밖에서 이 사육장, 수컷 사육장이었던 이 안에서 알집을 물고, 그리고 나서 애들이 부화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 얘네들 개체들 지금 보시면 바닥이 좀 많이 말랐죠? 예, 마른 이유가 지금 방금 물줘서 여기가 좀 젖어 있긴 한데요. 마른 이유가 선풍기 때문에 그래요. 선풍기가 이쪽 바람이 자꾸 때리는 데 위치해 놓고서 금방 말라버렸어요, 바닥지가. 그래서 오늘 얘네들 성체를 위해 준비한 진수 성찬. 성찬은 제 이름이고요. 네, 진수와 성찬. 네, 죄송합니다. 지금 얘네들 임신한 귀뚜라미들, 네, 빵빵한 살찐 애들 위주로 얘네들은 어미한테 줄 거고요. 그리고 얘들 유체들 물 먹어야 돼요. 지금 물그릇에 지금 방금 물 부었는데, 얘네들 유체들 있는 데는 골고루 전체적으로 뿌려줘서 여기저기 있는 애들 물잘 먹을 수 있게요. 골고루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안에도 지금 바싹 말라있죠? 바싹 말라있는데, 물을 줘서 이 물을 먹을 수 있다. 물을 뿌려줬고요. 개체들이 지금 줄 서서 나와요. 나오고 싶어서 거미줄 뜯으려고 지금. 보이나요? 보이죠? 애들 줄 서서 지금 거미줄을 뚫고 나오려고 열심히 작업을 치고 있네요. 애들 이제 나와서 물 먹을 거고요. 얘네들도 밥을 큰 걸로 줄까 생각하다가, 열심히 이제 물 먹으려고 나올 거예요. 그럼 어미를 빼야 되는데, 오늘은 뺄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내일 어미 빼고 거미줄한테 분리해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말랐나 봐요? 물 먹으려고 열심히 나오네. 지금 얘도 물 뿌려주니까 물 먹고 있죠?
사방팔방 있는 애들은 이제 물 먹으러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밥은 준비했습니다. 유체들 밥도 준비했는데 소소소 사이즈예요. 아시죠? 넵탈에서 하면은 사이즈 귀뚜라미 소소소 사이즈 들이 붙겠습니다. 와 징그러워. 환 공포증이 계시는 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얘네들 소소소나 극소 보시면 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좀 큰일 나요. 나와서 물 먹는 애들 많이 한 100마리 이상 나온 것 같아요.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Nep-tap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